안녕하세요. 구산사회복지관 요가 강사 자달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누워서 하는 아사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나를 하시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불편감이 많이 느껴지시면 즉시 자세를 멈추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휴식하는 게 좋고요.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함께 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누워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 주십시오. 자, 편안하게 매트에 누우셨으면 무릎을 구부린 채 허리를 살짝 들어서 허리를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엉덩이를 가볍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허리와 엉덩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무릎 사이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도 좌우로 가볍게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고관절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다리를 펴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발끝을 벽 쪽으로 밀어도 보시고, 몸 쪽으로 당겨도 보시고, 밀고, 당기고, 발목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두 손과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몸에는 긴장을 푼채 가볍게 팔다리를 털어줍니다. 툭 떨어뜨리시고. 이제 복근 운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자신이 들수 있는 만큼 들어 올려서 가볍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고관절을 운동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릴 때는 숨을 마시고 내릴 때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동작을 다 하고 나서 허리가 불편하시면 무릎 앞쪽 정강이에 깍지를 끼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지그시 당겨서 허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툭 떨어뜨리시고.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위아래로 들고 내리는 동작을 통해서 복근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한쪽 무릎을 세워놓고 한쪽 다리만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셔도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두 다리를 함께 편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들어 올릴 때는 숨을 마시고 내릴 때는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위아래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매일 하시면서 자신의 동작이 좀 편안해지시면 개수를 좀더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구부려서 허리의 긴장이 풀어지도록 호흡 가볍게 마시고 내쉽니다. 다리를 툭 떨어뜨리시고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서 목의 긴장과 다리의 긴장을 마저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깍지를 끼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봅니다. 무릎을 당길 때 무릎이 몸통보다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향하도록 지그시 당겨주시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당깁니다. 되도록이면 바닥에 닿아 있는 허리와 엉덩이는 바닥에서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기도록 합니다. 예외가 되시면 고개를 들어서 자신의 발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고개를 내려놓으시고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에 걸쳐 놓으시고, 오른쪽 무릎에 힘을 빼시고, 바닥에 닿아 있는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를 편안하게 바닥에 지그시 눌러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떠지 않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호흡 한번 하시고, 내 마시는 숨에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오시고, 오른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고, 왼손을 무릎 바깥쪽에서 두 손을 왼쪽 무릎 앞에 깍지를 낍니다. 숨을 먼저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기시고, 여유가 되시면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를 옆으로 펼쳐서 어깨에 긴장을 풀어주시고, 오른쪽 엉덩이 많이 당기는 부분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리면서 호흡합니다. 턱은 몸쪽으로 당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시선 자기 배꼽 부위를 바라보셔도 됩니다. 지그시 호흡하면서 당기시고, 천천히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깍지를 풀어서 무릎을 세우시고, 숨을 먼저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겨서, 바닥에 대이면 대이는 대로, 힘들면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면 갈수 있는 만큼만, 살짝만 하시면 됩니다. 내려놓고, 왼쪽 허벅지 엉덩이가 당기시면 그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시고, 역시 오른쪽도 가볍게 두드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다시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깍지를 끼시고, 숨을 마셔서 배를 부풀리시고,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양쪽 엉덩이, 허리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의식하시고,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머리를 바닥에 내리시고,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에 걸쳐서 왼쪽 무릎과 고관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역시 오른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양쪽 엉덩이와 허리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 놓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마시는 숨에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 오시고, 왼손을 허벅지 안으로 넣어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정강이 부분에 깍지를 끼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을 향하도록 지그시 당기시고,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왼쪽 엉덩이에 긴장을 알아차리면서 호흡합니다. 여유가 되시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머리를 내려놓으시고, 깍지를 풀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양쪽 무릎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놓고, 시선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오른쪽을 가볍게 두드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내쉬면서 반대쪽, 역시 시선 왼손 바라보시고, 가볍게 왼쪽 부위도 두드려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다리를 천천히 펴서 고개와 다리에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옆구리를 비트는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세우시고 양쪽 무릎과 발을 붙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은 왼쪽 팔꿈치 쪽을 바라보시고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지그시 넘겨서 왼쪽 허리, 그 다음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 당기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호흡합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몸을 정면으로 돌리시고 다시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시선 오른쪽 바라보시고 양쪽 무릎 되도록이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오른쪽 옆구리 늘어나는 느낌 알아차리면서 호흡합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손을 빼서 역시 허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그시 가슴으로 당기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당깁니다. 다리를 툭 떨어뜨리시고 가볍게 역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물고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가볍게 세워서 엉덩이를 들어서 양쪽 팔을 엉덩이 밑에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바짝 넣으시고 무릎을 펴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양쪽 팔꿈치와 양쪽 아래팔을 이용해서 가슴을 최대한 들어 올려서 머리 정수리를 바닥에 대보겠습니다. 어깨에 긴장을 푸시고 시선 양쪽 눈썹 사이 미간 바라보시고 양쪽 발끝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의식은 명치에 둔 상태에서 가볍게 가슴을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호흡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서 역시 호흡해도 되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으시고 마시면서 가슴을 최대한 한 번 더 끌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어깨, 가슴, 허리, 손 빼내시고 편안하게 몸 전체의 긴장을 푼 채로 가만히 몸의 느낌에 집중해서 호흡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어졌으면 고개와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서 나머지 긴장도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쟁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허리 옆에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두시고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시고 두 다리는 가지런히 둡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에 긴장을 한 번 더 푸시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머리 뒤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리를 머리 뒤로 들어 올리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먼저 다리를 위로 들, 머리 뒤로 넘기지 않고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마시면서 다리를 몸쪽으로 가까이 당겨오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시선 자신의 정강이 부분을 바라보시고 숨을 마시면서 복부 전체를 부풀리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바닥으로 지그시 당기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같은 방법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좀더 늘려서 나중에 머리 뒤로 넘길 수 있는 복부 근력이 생기면 머리 뒤로 허리를 받쳐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쟁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혼자 들기가 불편하시면 허리를 받친 상태로 들어 올려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시면서 다리를 드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살짝씩 밀어서 발끝을 머리 뒤로 넘겨주십시오. 등을 최대한 어깨 쪽으로 밀어서 가슴이 턱에 닿도록 하시고 두 팔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발끝을 바닥에 댄 채로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도록 지그시 늘려줍니다. 시선, 가슴 바라보시고 호흡 편안하게 합니다. 자, 이때 발끝이 바닥에 안 닿고 들려 있어서 허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등을 받쳐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손을 머리 뒤로 넘겨서 자기 손등 위에 발가락을 올려도 좋겠습니다. 자,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합니다. 쟁기 자세에서 어깨서기 자세를 할수 있는 분은 하시고 힘드신 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서기 자세를 하실 분은 양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등을 단단히 받치시고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발끝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립니다. 양쪽 발끝부터 가슴까지 전체를 위로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선, 가슴 바라보고 호흡합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서 천천히 머리 뒤로 내려놓으시고 팔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린 채 등을 굴려서 내려오셔도 되고, 허리가 떨어지시는 분은 손을 등을 짚고 천천히 바닥으로 손바닥에 등을 받치면서 머리는 들리지 않게 바닥에 두고 천천히 등이 닿으면 팔을 펼쳐서 어깨에 긴장이 풀어지도록 하시고 호흡을 한번 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으로 내려오시고, 허리가 괜찮으신 분은 배에 복근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발끝을 매트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다 내려오셨으면 움직이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동작 중에 힘들었던 부위가 편안해지도록 호흡으로서 몸을 다스려 줍니다. 몸이 편안해지셨으면 이번에는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두 다리도 가볍게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요. 다리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 쪽에 발 뒤꿈치를 가져오시고, 양쪽 발목은 십일자가 되게 하시고, 두손 허리 옆에 손바닥을 받아. 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당겨 놓으시고, 양쪽 발바닥과 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부터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가슴까지 위로 밀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하셔도 되고, 저번 시간에는 이 상태에서 어깨 운동을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는 종아리의 근력을 키우는 발 뒤꿈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뒤쪽 근육을 자극합니다. 지각하시는 분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괜찮으신 분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면서 종아리의 운동을 해주면 되고 좋겠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한번더쭉 끌어올리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엉덩이까지 내려놓겠습니다.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무릎에 역시 깍지를 끼시고, 허리에 긴장이 풀어지도록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가볍게 당겨주시고,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휴식하는 송장 자세, 사바아사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은 편안하게 손등이 바닥으로 가도록 겨드랑이에서 띄워서 펼치시고, 양쪽 다리는 발목에 힘을 뺀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몸 전체에 긴장을 풀어서 몸 뒤쪽으로 의식을 가져가서 몸 뒤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고르게 바닥에 닿아 있는지 느껴보시고, 불편하시면 무릎을 세워서 허리부터 해서 편안하게 역시 다리를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숨을 마셔서 몸 전체를 호흡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쉬면서 몸에 있는 긴장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호흡을 두세 번더 반복하시고, 호흡이 편안해지셨으면 의식을 자신의 몸에 집중하시고,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숨임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날숨임을 알아차립니다. 잘하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의식을 손끝 발끝으로 보내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기지개를 쭉 켜시고, 발끝을 벽 쪽으로 밀고 몸 쪽으로 당겨서 팔다리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서 척추에 남은 긴장을 풀어주시고, 양쪽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양쪽 무릎을 내려서 손을 짚고 옆으로 일어나 앉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오늘 배운 요가 아사나와 저번 시간에 배운 동작들을 함께 번갈아서 해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